자, 방송학 까던 거 이어서 합니다. 729일째 디스타성 앞에 있고요. 지금 상황을 좀 보면 프라벤이 지금 포위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할마도 포위돼 있어요. 근데 우린 디스타성 안에 있고요. 슈발. 프라벤 도시. 프라벤 풀렸네. 자, 디스타 성이랍니다. 저는 뒤에 있어야지. 여기 숨을 수 있을까? 아, 여기는 지형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성하고 지형군 나오는 곳에 거리가 너무 멀다. 미나씨 안녕? 고분고적 할 줄 알지? 왜? 고분고적은 왜? 야, 이번 전투는 되게 질이 별리라네. 숙제라고? 숙제가 뭔데? 뭔지 얘기해줘야 내가 뭐 알려주든 하죠. 제드라스 더비치. 지구 최대 단면적? 지구의 단면적? 단면적을 구하라고요? 적도 지방의 지름이 제일 큰 곳이 어디야? 적도지. 적도 지방부터 원주를 조금씩 더해간다고 생각해봐요. 안쪽으로.
그럼 그게 단면적 아닌가? 이번 전투는 좀 어이가 없는데. 뭐가 안 돼요? 원주를 원주가 뭐예요? 원주가 2파이알이잖아. 2파이알이면 2파이알을 만약에 아래에 적분한다고 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파이알 제곱이잖아. 그건 그게 단면적이지. 예, 구분구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의 체적을 구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구의 이제 부피를 구하는데 그의 부의 부피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린 그게 3분의 4 파이 알 3승이란 건 알고 있지만은 구의 부피라는 게 결국에는 구를 이루고 있는 양파 껍질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각들의 면적의 합으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지. 체적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구각들의 표면적이 뭐냐, 그걸 먼저 구한 다음에 4 파이 알 제곱인가? 그거를 R에 대해서 적분하면 3분의 4파이 알 3승이 된다는 거지. 내 말 이해하겠어요? 아니씨, 뭐 선구적 어떻게 됐길래 저렇게 싸우는 거야? 이상하네. 왜 저렇게 많이 죽지? 고1한테 뭘 바라긴. 고1 생각해보면 그러네. 고1이 왜 구분구적을 배워? 미적분 그거 미적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 아니야? 선구조가 있다며. 2학기 와서 수학2를 끝냈다고? 미친놈들 아냐. 천천히 배우세요. 천천히. 진도만 나가면 단조하나 새끼들이. 구분구적은 나눠서 더하는 거예요. 나눠서 더하는 거. 표현 그대로 진짜 나눠서 더하는 거예요.
나눠서 더하는 거라니까. 화살이 없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 사각형의 넓이가 뭔지 몰라 우리가 공식이. 그러면은 사각형의 넓이라는 게 뭐 아 사각형의 넓이가 그렇게 적절하지 않나. 아무튼 나눠서 더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 필요 없어요. 그게 뭔데 그게. 그니까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어려운데 처음 보는 거니까 당연히 어려운데 기본적인 원리는 그냥 나눠서 더하는 거예요. 잘게 잘라서 더한다고 생각해요. 잘게 잘라서 더한다. 아 이번 전도 진짜 개판이다. 이겼나요? 한 새끼 남았는데? 그니까 이번 전투는 진짜 개판인데요? 저 등신들 저거 아유씨. 나 지금 화살 없잖아. 화살 처음엔 다 어려워요. 하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저 새긴 저기 어떻게 올라왔대? 네. 그 방금 적어준 그게 뭔데? n-1의 n-n-n-1의 제곱 그게 뭔데 도대체? 아우씨 저 내려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다. 잠깐만요. 나무 뾰족하게 깎은 걸 박아놨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니까 저 어떻게 올라왔지? 야, 기사가 24시나 죽었네. 돌아버리겠네. 무릎에 화살을 쏘면 저 새끼는 경비병을 할 텐데, 살아남았으면. 죽었으니까 경비병으로 전환 못하겠네. 예, 네, 골라서 고용하는 거예요. 경비병도 살아야 하지. 너무 많이 죽었는데? 너 집에 개처럼, 개떼처럼 모였구나. 일단은 할머부터 합시다. 크킹2의 농민반란군. 농민반란군으로 플레이할 수 있어요? 아, 저 씨발놈들 결국 사고를 치네. 아, 전체국 주석 때, 딱 그 꼴이죠. 티르가 포위됐다는데, 티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어느 수백은 함락될 겁니다, 저 두 면은. 차영씨, 안녕하세요. 네, 함락됐죠. 뭐 저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소감 받기 때문에. 잠깐만, 케르시트 이제 지금, 아, 성계지성 있구나. 연병하네, 연병해. 아유 씨.
버스 타고 갔다 왔어요? 잠깐만. FX DX 앞에는 인테그랄 붙어 있는 거야? 이 돌았나 이 새끼들이 갑자기 왜 이러지? 무슨 날인가? 왜 저래 쟤들? 또 뭐 이러노? 인테그랄 FX가 X제곱이면 아유 저 진짜 아니 뭐 저런 조건을 못해 이민 가지마요 한국이 살기 좋은거야 개판이네 씨. 이게 그 중갑옷에 타격을 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아이씨 그 씨발 방송 시작하자마자 스트레스 엄청 받게 만든다 이 새끼들 씨. 미나 씨. 2 곱하기 fx는 그니까 2 곱하기 fx의 적분에서 인테그랄 밖으로는 상수가 그냥 나가요 원래 함수를 적분한 거에 2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이해해요? 아니 문과인 나도 그 정도는 하는데 왜 니가 그걸 못해요 세계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FX의 적분이 X의 제곱이라면서
x제곱이라면서. 그러니까 2 곱하기 fx의 적분은 fx를 적분한 거에다 그냥 2만 곱하면 된다고. 문과인 저도 압니다. 아, 이 새끼들은 나도 방송 좀 끝내자. 이 새끼들은 좀 씨. 못에 빠져가지고 씨. 폴스타리카는 뭔데요? 폴스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문과인 나도 적분하는데, 문과 중에서도 상문과인 나도 적분을 하는데 토목공학 한다는 애가 그걸 적분을 못한다는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철학을 배우고 싶다는 건 무슨 상관이야 그게. 어쨌건 이과니까 적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요즘 문과 멍청이들도 수학, 그 수학 배운다면서. 자, 넘어갑시다. 빨리 그거? 출정로? 출정로에서 자전이 잘 됐으면 내가 출정로를 깼겠지.
아, 그래요? 여기 갑시다, 야. 신민아 어린이는 숙제 아세요? 숙제. 아, 저 다 기병인가 보다, 정말. 병이 왜 저렇게 많을까? 스와디아라서 그런가? 뭐에 대한 답을 생각을 쓰라 그랬는데. 생각을 쓰라 그랬는데 틀렸다 그랬다고? 틀렸다고 그럴 거면은 생각을 쓰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거 아닌가? 돌아버리겠구만. 돌아버리겠어. 해산해버리네. 노즈백은 일단 둡시다. 좀 지치네.
T를 암락됐고요. 영상 끊을게요.